화덕 피자인가 보다. Show me, how many pieces? Just three in total. One of each. 합석을 할 수도 있겠다, 그치? 아주 좁은 자리에? 들어가서 앉아야 된다. 두 개 시키면 되겠네. 뭐가 엄청 많이 올라가네. 프랑스말도 있고, 독일말. 마가리타가 우리가 아는 마가리타랑 너무 비주얼이 다르지. 치즈 피자 같은데, 이탈리아 분유 색깔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요거는 마페토 피자. 계란 있는 게 상당히 이상적이다. 그리고 아주 가을 다 펴먹었어. 로마시에서 인정한 진정한 피자 맛집입니다. 부어가 엄청 뜨겁다, 그치? 아이다워 먹고, 브랑티가 한 20배 정도 맛있어. 평점이 낮은 20배가 있군요. 뭐가 얇아서 아, 진짜 얇다. 일반 저거같은 이거는 집에서 충분히 만들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나폴리 피자 스타일 우리가 기대했어도 그런데 한국의 슈퍼스푼 스타일이에요. 한국 피자보다 확실히 덜 기름지고 뭔가 한국은 너무 기름지고 짜고 있어요. 부가 얇아가지고 부담이 없어요. 한 판이라고 하더라도 부담 없는 한 판인 것 같아요. 치즈 피자. 치즈 피자는 맛있어. 어딜 가나 먹을 수 있는 피자 맛있어. 나폴리에서 우리가 먹은 브랜드 피자가 정말 맛있다는 걸 느낄 수 있게 벨라 차오 이렇게 했더니 아저씨가 코랄에 차오를 외쳐줬어요. 벨라 차오 벨라 차오 벨라 차오 차오 벨라 차오는 이탈리아 말인가? 벨라가 미인일 거야. 안녕 미인 안녕 미인. 간단하게 리뷰를 하면은 하지마. Don't go there. Don't go. 이상한 맛이야. 맛없다고 하기도 그러고 맛있다고 하기도 그러고 그냥 이상한 맛이다. 합탕 맛이 나가지고. 근데 자극적이진 않아. 확실히 뭔가, 건강한 맛이야. 건강한 슈퍼슈프림을 먹는 느낌? 비추. 우리 입맛에 안 맞았어. 지올리티 가서 젤라똥으로 입가심 해야겠어. 무서워졌어. 이탈리아 최고의 광장, 나보나 광장 정도로 환영합니다. 바로 붙어. 이탈리아 최고의 젤라또 맛집, 피치올리티에 왔습니다. 젤라띠, 고고고! 스몰로 시킬까, 우리? 3유로? 저 가져가면 될 것 같아. 진짜 많다. 이거 먹어볼까? 멜롱멜롱? 멜롱멜롱? 로마의 휴일 아니야, 저게? 그러네. 로마의 휴일하고 멜롱멜롱 먹어볼까? 아, 저거 맛있겠다. 노치야, 노치. 피스타치오? 휘크림, 생크림? 땡큐! 그라치에! 피스타치오 맛있어. 피스타치오 맛있어? 로마의 휴일. 이거 로마의 휴일 완전 실패해. 피스타치오는 맛있네. 과연 로마의 휴일의 맛은? 술맛 나지? 맛을 잘 모르겠는데? 맛이 좀 특이하다. 살구 계열인 것 같은데? 나쁘지 않은데? 자, 이탈리아 최고의 젤라티 디올리티와 디파스티를 둘 다 드셔보신 결과 소감이 어떻습니까? 처음에 그 감격이 있어서 그런지 디파스티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나도 뭔가 처음에 먹었던 그 충격이 훨씬 더 감동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디올리티를 먼저 먹었으면 더 어떨지 모르겠는데 전혀 기대는 안 하고 먹었었어가지고 그냥 했었는데 이거는 그냥 기대하면서 먹어서 그런지 좀 힘들었어. 근데 나는 좀 로마의 휴일 난 괜찮던데? 아주 특이한 맛이긴 한데 사람들 보니까 빨간색을 많이 시키더라고. 사진에 빨간색 잘 나와서 그런 건지 빨간색 하얀색 막 이렇게 막 시키더라고. 반도 고추하고 물도 뺐어. 화장실 있어서 아주 좋은 것 같아. 이곳이 미켈란젤로의 마지막 작품 카피톨리오 광장입니다. 아 마지막 작품인 게? 아래서 봤을 때 무형물들의 머리를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크게 만들어가지고 착시가 생기게 그래서 올라가는데 힘들지 않게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맞아. 아주 훌륭한 작품인 것 천재야, 같아. 진짜 천재야 그런 걸 생각하고. 그러니까. 간격이 뒤로 가서 더 넓어진대. 근데 이렇게 볼 때는 저희가 좁으니까 웃기긴 하다 그지. 되게 크지 모르겠어. 다른 조각상들에 비해 그래서 그런지 가깝게 보여. 진짜 아래서 봤을 때와 위에서 밑을 봤을 때랑 더 길다 훨씬. 진짜 웃기다 근데 이거 가까이서 보니까 진짜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머리가 커. 그러니까 이거를 몰랐던 사람들은 그냥 웃기다고 생각했을 거 아니야. 이게 얼마나 머리가 크냐면은 저기 있는 저 동상과 머리 크기를 비교해보면은 저 동상과 이 머리 크기를 보면 정말 대두야 대두. 여기가 바로 캄피돌리오 광장입니다. 콜로세움의 성인 마르셀리우 입장입니다. 기원전에 만들어진 입장이라고 하죠. 정말 로마는 뭐 걷다 보면은 그냥 살아있는 게 다 기원전이야. 진실이 유명한 막 길에 이런 멋진 극장을 또 만나봤습니다. 나도 한번 찍어줘. 지금까지? 오늘 와서 참 다행이다 진짜. 영화 벤허에 나왔던 경기장으로 15만 명에서 25만 명이 관람을 할 수 있는 대전차 경기장. 고마워하지. 이렇게 회가 있어요? 관람석이었겠죠 밑에가. 마킹스라는 곳입니다. 그래? 대전차 경기장 이름이 키르크스 마킹스. 이쪽까지 15에서 25만 명 정도로 수용할 수 있었던 경기장이라고 하죠. 진짜 길다 그치? 그치? 로마는 바도 봐도 끝이 없어. 대충 겉핥기 하고 가야 돼. 본조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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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조르나. 로마는 생각했던 것보다 치안이 나쁘지 않았던 거예요. 항상 밤 되면 바로 호텔에 들어가서 그런지 여름이 아니야 성수기가 아니어서 그런지 소매치기들도 약간 눈면에서 생각보다 치안이 나쁘다는 생각은 안 들었고 지하철도 뭐 다들 그냥 가방 뒤로 메고 있고 치안이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더럽긴 확실히 더러운 거 같아요. 약간 뉴욕의 지하철을 보는 듯한 느낌. 내가 마음이 좀 닫혀있는가 그래서 다 수상의 편의로 다가오는 사람들도 전부 내가 좀 의심의 눈초리를 먼저 품었다는 게 좀 스스로도 가능한 스타일이죠. 소감 없습니까?